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T 긴급 성명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또 공권력 투입이라는 무지막지한 그런 정부의 그런 스탠스를 보면서 그렇게 풀어내야 될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다. 좋은 해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우조선해양 대응 TFT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원님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TFT의 단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시를 하고 긴급하게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그 교섭을 한다라는 교섭을 다시 재개해서 진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긴급하게 또 거제도에 우원식 단장께서 내려가서 노사 간의 또 화합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실 좀 하려고 애를 지금 쓰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관련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함께 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양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입니다. 우원식 의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우해양조선 대응 TF 단장을 맡은 우원식입니다. 오늘 단장을 맡았는데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한편으로 위원을 구성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미 위원회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모여서 긴급회의도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내려가 봤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공권력 투입하겠다고 그 윤석열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공권력 투입하면 현장이 어떻게 될지 끔찍합니다. 아마 그 제2의 용산 참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 피할 데도 없고 올라갈 데도 없는 그런 아주 협소한 그런 공간인데 거기다 공권력 투입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안 된다. 첫째, 절대로 공권력 투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한번 밝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름 휴가 들어가기 전에 즉각 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결을 즉각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도 갖고 이것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런 촉구를 강력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TF의 기본적인 인식이고요. 더 나아가면 이 문제의 원인은 열악한 임금 구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거 2016년에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임금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호황으로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업에서 일하는 종사하는 기술자들이 그 육상 플랜트나 아니면 건설 현장으로 가면 훨씬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을 턱이 없죠.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조선산업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선산업을 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만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자 하는 그런 제안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잡고요. 그리고 오늘 저 현장에서는 사자 간담회가 진행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표단을 파견해서 현장에 내려가서 오늘 중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에 긴급 성명을 여러분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긴급 성명 발표문을 우리 양경숙 의원님과 김영배 의원님께서 낭독을 하실 텐데요. 저희 대우조선해양 대응 TF의 위원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양현영 의원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공권력 투입 책동을 중단하고 노사 양보를 통해 교섭을 즉각 타결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대우조선 해양이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원화청 노사 4자 간의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권력 투입을
공언하고 있다. 우리 당이 이미 경고한 대로 현장 상황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제2의 용산 참사가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 해양 대응 TF는 다시 한번 대우조선 해양 원하청 노사 모두에게 호소드린다.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작이 착수된다는 판단이 서면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한 발씩 양보하여 즉각 타결해야 한다. 그것이 파국을 막고 모두가 향후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윤석열 정부와 산업은행에게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조선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와 저가 수주 방식의 재살 깎아먹기로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 조선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이러한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 없이 노동자 때려잡기로 이 사태를 물타기하면 제2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사태가 또 없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야말로 이번 사태와 조선업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와 산업은행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께 호소드린다. 불법 파업이라는 정부의 호도보다는 조선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왜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길 당부드린다.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노사가 타결에 이르게 되면 어려웠던 합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과거의 문제를 통 크게 덮고 조선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미래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자세가 절실하다. 또한 국회도 화답해야 한다. 우리 당 대우조선해양 TF는 이번 사태의 타결과 동시에 조선업의 하청구조 및 불합리한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조선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조선업 구조혁신특별위원회를 여야 간 합의로 국회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제안하는 바이다. 해당 특위에서 이번 대우조선해양 노사협상 타결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모색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 지금 이 시간에도 노사가 교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23일 학예 휴가 기간 시작 전에 반드시 타결해야 된다는 현실적 조건이 있기에 오늘 현지에 우리 TF 대표단을 파견한다. 2020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TF에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위원으로 된 분들이 있는데요. 더 추가해서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급히 회람을 통해서 참여 의사를 확인한 분들 먼저 말씀드리면 진성준 의원, 김정호 의원, 강민정 의원, 이동주 의원, 이정문 의원, 양경숙 의원, 서영석 의원, 박주민 의원, 이수진 의원은 비례대표입니다. 양희원영 의원, 김형배 의원, 그리고 현재 백순환 전 위원장, 병광용 위원장 이렇게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본인 의사에 따라서 더 참여하실 분들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명단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